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성화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서 지도상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저에겐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 게임은요 추리력이 좀 필요합니다. 679명이 도전을 했네요, 오늘. 네, 넓은 나라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요. 좀 넓은 나라는 장소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좁은 나라는 금방 맞추죠. 예. 자, 여러분 여기는 가만있어 봐. 이제 1라운드입니다. 어디일까요? 야, 뭐야 이거. 예, 딱 보아하니 미국인 것 같기도 한데 딱 보니까 지금 표지판에 스포츠 센터? 스포츠 왜 S를 쓸까요?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호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고 독일어 같은 걸 쓰고 뭔가 이상합니다. 그쵸? 북유럽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미국은 아닌 것 같죠? 지금 그런 저는 이런 가옥 구조 같은 거 보면 어디 독일 아니면 아예 아름답다. 호수가 참 아름답네요. 어딜까? 호수가 많은데 핀란드 같은 데일 수도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와 너무 예쁘다, 그죠? 루프트한자 같은 데인가? 침엽수림이 많으니까. 유럽에서도 좀 북쪽인 것 같죠? 그쵸? 와, 이거 뭐야. 진짜 그림 같은 집이다. 야. 나무로 돼 있네요. 야, 되게. 아, 어딜까? 조금, 와, 표지판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지나갔네요. 와,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독일 말 같기도 한데. 독일의 센터를 S를 쓰나요? 센터 할때 C가 아니라 S를 쓰나? 젠터라고 그러나? 저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봅시다. 루스트베겐. 여러분 약간 스웨덴어 같아요. 그쵸? 저기 여기 났다. 스트린, 롬, 바가모, 오타. 여기 좀 낯설습니다, 그쵸? 와, 이거 보세요. 이 침엽수 보세요. 38초밖에 안 나온다. 빨리 합시다. 그럼 스웨덴은 조금 북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예. 노르웨이에서도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스웨덴인 것 같고, 좀 몇 개, 이렇게 호수가 있는 곳, 이런 데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745km나, 아, 노르웨이였네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랑 스웨덴이랑 헷갈리네. 그래서 뭐, 3032점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여긴 어딜까요? 오우, 되게 더워 보이네요. 근데 여기 만년설이 있는 뭐가 있네? 야, 어딜까, 여기? 오, 침엽수도 있네요. 미국인가?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국에. 오, 만년설이 있네요, 꽤. 추운 지방인가 보죠? 미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길이 널찍널찍하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아유, 간판 안, 이렇게 가려놨어, 또. 퀵워터 렌치, 퀵워터, 어디야? 캐나다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아직 확답하기엔 이르죠. 오, 만년설이 있네. 어디지? 가만있어봐. 미네소타 같은 데인가? 여기, 아,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스피드 리밋이 55가 마일이거든요? 그러면, 가만있어봐. 그러면, 미국인 것 같고, 미국에,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 지방 어딜까? 가만있어 보자. 조금 북쪽인데,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아이다호주네요. 아이다호주. 아, 다행이다. 아싸! 아이다호주예요, 여러분. 아이다호.
여러분, 이게 바로 보너스 문제죠, 여러분. 아이다호주 딱 나오는데, 아이다호주 어디쯤일까요? 그래서 산이 가만 있어봐. 남쪽에 산이 있네. 산이 있는 데보다 조금 북쪽으로 찍어야 되겠죠? 아이다호에서. 아이다호. 여기 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와. 여기가 산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요쯤으로 찍으면 되겠죠? 아이고, 야, 한 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였네요. 경계였네. 옐러스톤 쪽이었네요. 와.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별로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죠? 이건 어디입니까? 메카, 미크. 뭔지 프랑스어 같죠? 그죠? 프랑스어 같은데, 프랑스를 쓰면 또 캐나다도 프랑스 쓰니까 조심해야죠. 뭐야 이거? 프랑스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런 집 같은 거 보면 그쵸 여러분? 프랑스 같아요. 캐나다가 아니라. 유럽풍이 확 느껴지고, 여러분, 너무 북쪽이 아니라, 조금 남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저기, 표지판이 있네요. 뭐라고 써있나 보자. 포르 루이, 스텔링 라 파브리크. 포트 루이스? 루이스 포트? 루이스라는 데가. 루이포트, 루이 스털링, 메카믹, 모터컬처.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혹시 캐나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상해요. 좀 약간 표기 같은 게. 순수 프랑스 같지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왠지. 강하게 듭니다. 퀘벡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스털링? 생스털링? 아, 근데 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고민되네. 아. 프랑스도 잘, 아, 이런 거 보면 또. 네. 일단 속는 셈 치고 프랑스로 해볼게요. 이거 또, 아, 또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 남쪽인 것 같아요, 프랑스. 아, 맞았다. 아, 다행이다. 저기 캐나다 끝에서 좀 큰일 날 뻔했네.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노르망디 쪽인가 보네. 브레스트 있는 쪽. 로리앙이라는 데네요. 예쁘다. 유럽, 아우, 되게 넓네요, 프랑스도. 프랑스 진짜 잘, 프랑스가 잘안 나와요. 여기서, 게임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아, 여긴 지금 하얀색, 아, 이 노란색, 그 뒷번호판에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고, 전형적인 영국인데요. 그런데, 또, 보니까, 네덜란드어가 써있네요. 네덜란드인가 보다. 여기 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영국인데, 아니면 네덜란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폭스바겐 같은 차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오, 되게 역시, 아, 역시 유럽은 유럽에 이런데, 아, 이거는, 아, 이거 완전히 여기 완전히 네덜란드 같습니다. 여기 이거 네덜란드 국기 아닌가요? 와, 예쁘다.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냐. 옛날부터 영국 사람, 아니 프랑스 어떤 모험가가 네덜란드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프랑스는 파리 같은 데는 너무나 냄새가 나가지고 막 식공창 냄새 나고 막 그래서 향수가 필수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 여행 가니까 막 너무 깨끗하고 길거리가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그런데 네덜란드에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딜까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북쪽은 아니고 독일 좀 금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 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예, 네덜란드는 좁으니까 나라가 점수가 잘 나옵니다. 4,592점. 아, 저쪽이었네. 독일 뭐 근교는 맞았네요, 그렇죠? 좀 북쪽이구나. 독일말 많이 쓴 데가 좀 북쪽인 건데, 네덜란드에서도. 네. 와, 여기는 또, 아, 또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저 침엽수 같은 게좀 보이죠? 그죠? 네, 좀 추운 지방인 것 같은데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스푸드, 이거 스프링데일, 레온레이크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 마일, 마일이니까 영국인, 아, 미국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워싱턴의 초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주인가?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워싱턴 292번 도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워싱턴 주에? 워싱턴 주인데. 292번. 무슨 사우스라고 돼 있었고, 올림픽 국민공원, 포틀랜드는 아닌 것 같고, 오레곤이 아니라 워싱턴주에 292번 도로가 있나? 283, 262, 395, 서플레이크라는 데가 있겠네. 290, 웰링턴. 워싱턴 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지금 추측을 할 뿐이죠, 뭐. 그죠? 아, 진짜 넓다. 미국인 것 같아요. 넓다, 넓어. 그죠? 와, 아니 그냥 쭉 뻗은 도로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네요. 예, 아이고. 가끔가다 자동차가 한 대씩 보이고. 픽업 트럭이 있고 한거 보면 미국이 확실한 것 같고요. 아, 그냥 뭐 단서는 뭐 별로 없으니까 아까 전에 그냥 그 표지판 생각해서 워싱턴 주로 그냥 찍어 볼게요. 예, 워싱턴 주때 그냥 중간을 찍어서 대신 덜 틀리게.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오른쪽,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어보죠, 뭐. 예. 오!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표지판에 있는 그 워싱턴처럼 생긴 얼굴 보고 찍었는데, 맞았네요. 예. 아, 진짜 이거 요번에는 추리력이 조금 통한 편이긴 한데, 아까 전에 292번 도로로 나왔던데, 아, 여기가 292번이구나. 이걸 어떻게 찾아? 어후. 292번은 딱 요거를 연결하는 길딱 하나가 292번이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맞아. 한번더 있나? 오늘 몇점 맞았나? 아, 오늘 19,000점 맞았네? 와, 여러분, 오늘은 성적이 나쁘지 않네요. 어저께 13,000점인가 그랬는데. 예. 아유, 재밌었습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